사바꾸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 참 이잖아. 네. 아니 뭐 차가 사실 살려면 미래의 나에게 짐을 지우고 살 수는 있잖아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네, 요즘은. 부탁해요 다음 달에 나. 그 다음 달에 나 이렇게 부탁 한 그렇죠. 4년 정도만 부탁하면은 그렇죠. 뭐 어떻게든 네, 살 수는 있는 건데 네. 그 4, 5년을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느냐. 아 차를 살 수는 네. 있는데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전기차 얘기하다가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제 렌트 하셔갖고 다녔는데 렌트비가 엄청 싸잖아요. 제주도가 네, 엄청 이제 싸죠. 관광 상품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도 렌트를 할 수 있다고. 그 제가 거기 그거 그 전기 스쿠터 이런 거를 그 우도 들어갔을 때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요만큼 2인승 들어갔고 막 이렇게 스쿠터처럼 당기는 그 최고 시속 35km 나오거든요. 그거 귀엽다. 생각하다가 이제 전기차가 그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풀 전기차면은 이거 뭐 고속도로에서 이거 속도 안 나와가지고 다니겠네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네. 정확히 잘 모르는데 네. 그럼 보니까 그 앞에 엔진이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가 트렁크인 네. 곳 있고 그래서 앞에도 트렁크, 뒤에도 네. 트렁크. 그래서 뭔가 그 엔진 때문에 뭐 또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막 나는 그런 사고들 같은 그런 네. 위험도도 많이 줄어들고 참 신기한 세상이네요. 네, 네. 사주세요. 이 사람 봐. 네, 우리 열심히 해서 전기차 사도록 하죠. 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네, 여러분들도 그 미래의 나의 자신에게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차는 당장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네, 필요할 땐 지르십시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저 사실 처음에 차 살 때 진짜 완전 저는 운송수단으로 필요에 의해서 샀거든요. 참다 참다가 이제 여기 어쿠스틱 하나, 일렉 하나, 이펙터 뭐 난리죠, 하다가 난리죠. 도저히 내 몸 하나로 케어가 불가능한 한 그 시점에 이제 들고 가던 쇼핑백에서 뭐 하나 터지면서 그걸 난리가. 발등으로 받아내고 그게 그 7월 정말 더운 그 어느 날 이태원 한복판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던 그 순간에 발등으로 이펙터를 받아내고 이건 사야 된다 차를 그때 열심히 해서 차를 샀었는데 네 저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때 지금의 저 자신에게 4년 전에 제가 부탁을 해서 네 아직도 그렇죠. 네 거기 얽혀 있습니다. 네 계속 이러고 살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캡모 블루스 마스터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만 들어도 진한 블루스의 향기가 물씬 난다 말씀드렸었는데 명엄 씨가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시그네처 모델이고요. 네. 캡모가 케빈 무어라는 기타리스트의 애칭 같은 거죠. 네. 캡모. 캡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캡모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1951년생입니다. 아... 네, 이제 7순이 거의 목전에 있으시네요. 그래미를 3번 수상하셨고요. 와...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이자 송라이터. 요즘은 내쉬빌에서 살면서 델타 블루스 쪽 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별명이 또... 스트리트 토크래요. 스트리트 토크. 멋있는 말이네요. 스트리트 토크. 길거리 수다. 얼마나 일상에 와닿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스 기타리스트 캡 모의 시그니처 모델 블루스 마스터 스트리트 토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32% 할인이 적용돼서 350만원의 가격이 238만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원산지 USA 전장 98cm 더 컴팩트한 더 사이즈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렛도 18프렛으로 한 사이즈가 줄었어요. 네, 네. 12프렛이 여기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게 이제 14 잘리고 19까지 간 다음에 12 잘리고 18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L 시리즈 스몰 바디입니다. 쉐입이. 그리고 에디론닥 레드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원피스 마호가니 커스텀 캡 모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빈티지 오픈백 LR백스 엘러먼트 픽업 장착이 되어 있네요. 다 지금 VTC였는데 요건 엘러먼트. 네, 볼륨만 있어요. 볼륨만. 네, 사운드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브릿지에 올라가 있고요. 신체 검사해 볼게요.
98cm라는 아주 컴팩트한 전장을 갖고 있는데 두께도 조금 더 작지 않을까? 네, 100입니다. 100. 네. 와. 102에서 100으로. 이거는 9프렛 제야 네. 7 제야 되나요? 네, 네 7 제야. 왜 이렇게 두꺼워요? 7인데? 네, 네. 이게 좀 78이에요. 네. 네. 많이 두꺼워요. 네. 블루스윗하네요. 약간 네. 빠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빠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립감도 그래요. 그립감도. 네. 아. 무게 재야 되는구나. 아, 이번 판까지 지면은 이거 약간 좀 힘들어지는데. 이거 무게 되게 좀 애매해요. 오,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몇 대? 몇? 88? 72? 88까지 나간다고? 72밖에 안 나간다고요? 첫 판이랑 똑같이 우리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0.6 차이. 아, 야! 예, 1승을 따냈습니다. 이게 더 무거워. 1점판.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더 무거웠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 여기 잡아서 너무 가벼운 거야. 근데 여기가 무게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잡으면 확 무겁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게 확 가벼워져서 한 6, 4, 6, 5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 여기 잡으면서 아니다. 이거 7 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까지 무거울 줄이야. 저는 여기 잡고 아 이거 8 넘게 여기 잡고 9 넘나 이랬어요. 아. 약간 기준이 달랐던 거죠. 0점 기준이. 그러네요. 자, 2대 1. 그거 할 수 있어. 자, 사운드 들려 주시죠.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소리 좋아요. 좀 지난 시간에 했던 스탠다드보다 레인지가 조금 더 넓어진 느낌? 되게 좋은데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부담스럽거나 성질 나쁘게 들리는 부분 없고요. 전 되게 좋습니다. 네. 안정감도 좋고. 좋다. 하이 쪽이 싹 들려 있어요. 좋다. 소리 좋네요, 진짜. 네. 네. 이 약간 정리정돈되지 않은 강한 미들 막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좋은데요? 하이쪽 쫙 들려 있고 레인지 넓고 되게 좋은 사운드 나네요. 되게 뭐랄까 차분해요. 네. 되게 차분하고.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앰프 스트로크. 앰프 스트로크 밸런스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약간 블루스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라고 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전혀 안 그런데요. 이런 것도 좋고 좋다. 네. 소리가 좋네요, 그냥. 야, 네. 요 사이즈의 기타에 이런 사운드라니?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되게 좋아요 소리. 야, 듣고 그죠? 있게 되네요. 감상하게 돼요. 소리 좋네. 야, 이게 이거 소리 좋네. 지금 32% 오프하면 238만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건 괜찮은데요? 굉장히 가성비로 좋은데요? 쳐도 너무 괜찮은 수준인데요?
힘 안 딸리죠. 네. 안 딸려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리겠습니다. 홈.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버블레 처음에 모를 때 마이클 버블이라고 읽었었는데 그렇죠. 다들 다른 네, 마이클 버블레 홈 듣고 네. 왔습니다.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좋네요. 이거 소리가 참 좋아요. 되게 좋네요. 네, 소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기타들 중에선 이게 제일 저도 제일 좋습니다. 취향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도 사실 네, 가격 238만 원.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할인되기 전 가격은 350인데 그러면 좀 비싸다 했을 텐데 이게 32를 물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정말 살만한 기타가 됐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363화에 812CE 모델 테일러 네, 12프렛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네, 제임스 봉님 예전에 저희 그 테일러 리뷰할 때 그 814 사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테일러는 어떻게 만들어도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네요. 픽업은 콘솔에서 만지거나 마이크하면 문제가 되진 않더군요. 저도 이누 씨에게 혹해서 1년 정도 써봤는데 날씨에 따른 음색의 차이는 다른 기타에 비해 크더군요. 총평을 하자면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사람을 홀리는 매력은 있지만 살짝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것들이 살짝 빨리 질리긴 해요. 실은 저도 814 중고장터에 내놨어요. 네, 반전의 한 줄평. 네, 제임스 봉님 그때 우리가 814 거면 축하드린다고 선물을 네, 맞아요, 보내드렸는데 맞아요. 네, 처분 기념으로 선물 하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풍엽기토끼님 참 또 밑에 달아주셨는데 댓글 그때 우리가 인트로로 그 험담 따뜻하게 복수한다는 그거 인트로 했었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험담은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복수한다는 건 참 멋진 말인데 따뜻하게 불로 지져줘야 합니다. 한줄평 명언 분쇄기를 꿈꾸다. 아 이분 예. 아 진짜 아, 재밌네요. 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명언 분쇄기에 우리 악플러 문님의 네. 또 활동에 이어서 명언 분쇄 활동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깁슨에 딱 맞는 아티스트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깁슨에 딱 맞는 아티스트. 저는 아까 그 캐머 아티스트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트리트 토크 그 말이 참 맞아요. 와닿네요. 맞아요. 거리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어떤 편안한 네. 네,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와 그리고 길거리에서 두루두루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무던함까지 갖춘 그런 기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스트릿 기타. 스트릿 기타. 네. 점수 몇 대 몇? 9.5, 9. 지금까지 깁슨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최고 점수. 네. 우리가 깁슨 어쿠스틱 기타에 이렇게 점수를 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깔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이거는... 하기 싫었던 그런 상황을 너무 직면하게 됐네요. 요새 생각해 보면 저희가요, 우리 어탐 초창기 때. 둘 다 테일러 완전 광팬들이었고 맞아요. 깁슨이면 막 진짜 막 학을 뛰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요새 테일러 까기 여념이 없고 아 깁슨, 그러네. 예, 새로운 매력에 막 빠져들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뭐지 회사마다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놓다 보니 그게 이제 굴곡이 생기잖아요. 그 굴곡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뭐 사람 뭐 저기 1대1로 만나서 진득하니 얘기하다 보면은 나쁜 사람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또 흠 없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 우리가 몰랐던 좋아하던 브랜드의 흠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몰랐던 싫어하던 브랜드의 또 좋은 점도 알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참 뭔가 이 깁슨의 오늘 이 캔모블루스의 이 최고점은 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캔모블루스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되는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연 연주전 시연을 해봤을 때 가장 무난하고 일반 네. 브랜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두루 만족시키는 기타가 한 대 있었거든요. 송라이터입니다. 네. 네, 이 송라이터가 과연 다음 시간에 리뷰에서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여기까지 기대가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송라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